그 특수반 애들조차도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재를 제가 골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소에 갔더니 그렇게 뭐 아주 초등학교 학생용 스티커로 붙이는 영어, 스티커로 붙이는 수학, 국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다 주고 그 옆에다가 대신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애를 같이 앉혔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생활기록부 과세특에다가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다가 네가 이 아이를 도와준 거를 내가 꼼꼼하게 다 이렇게 적어줄게. 네가 이 아이의 그럼 예를 들어서 11월 10일 날 교재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푸는 걸 도와주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제가 아이가 물론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생활기록부 얘기는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좀 바뀌고 하고 제가 또 현장에서 벌써 4년 지나서 그건 꼭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동료 학습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가 애들에게 서로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사실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꺼려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야,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 그것밖에 안 나오냐는 둥.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안 하는데, 요렇게 묶어주니까 애들이 뭐, 평소에는 멘토링을 안 하더라도 시험 때가 되면 서로 이렇게 당장에 풀어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의 경우는 혼자 돕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피터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반 아이들이 전체가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것도 했어요. 1인 1역. 우리 반에 특수반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수반 아이를 돕기 위한 1인 1역. 너는 무엇을? 그래서 제가 봉사 담당 부서하고도 절제를 내가지고, 애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연간 2시간인가 확보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 매우 특수하지만 해답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